안녕하세요, 찜입니다. 이제 저 아직은 반팔 입고 있는데 선선한 계절이 왔어요. 지난 영상에서 뭐 비타민을 좀 다뤄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니까 제 잡티나 뭐 주근깨들이 조금 생기면서 또 추가적으로 얼굴이 조금 건조하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동안에 이제 기미와 이제 잡티가 이제 생긴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들로 좀 케어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다시 꺼낸 제품들이 바로 비타민 제품들입니다. 비타민을 발라주면 좋은 점세 가지. 첫 번째, 피부결. 비타민 C, 비타민 유조체, 순수 비타민. 피부결 외에 피부결이 지금 이 시기에는 좋을 수가 없어요. 계절이 바뀝니다. 내몸 상태도 바뀌는데 피부도 같이 바뀌어요. 환절기예요. 그래서 각질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각질을 좀 케어해 줄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이고, 실제로 이제 비타민은 피부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피부결을 정리해 준 기능을 톡톡히 해요. 두 번째, 바로 피부 잡티. 제 피부 타입에서 진짜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피부가 얇고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빛 엄청 많이 받으면 바로 기미? 약간 잡티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사실 화장을 할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베이스 바르기 전에 컨실러 바르잖아요. 컨실러를 되게 종류별로 썼어요. 근데 이번 케어를 마무리하고 나서는 그 컨실러 단계를 좀 줄일 수 있었던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수분감이었습니다. 그 비타민 제품을 바르기 전에가 사실 더 케어가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피부 자체에는 약간 수분감을 준 상태로 비타민 제품을 발라줘야 그 효능 효과가 더 빨리 온다는 그걸 어디서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세안을 끝나자마자 바로 네,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이제 촉촉하게 해가지고 얼굴을 한번 딱다 닦아주고 이제 한번더 촉촉하게 케어를 한 상태로 했더니 피부를 이제 약산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래요. 그 상태에서 비타민 앰플을 올리게 되면은 그 수분감이 더 배가 됐고, 확실히 이 촉촉한 상태가 오래가서 아침에 화장을 했을 때 그리고 저녁 케어까지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분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타민을 이렇게 데일리로 이런 주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정말 권해드리고, 비타민 이 녀석, 이 녀석이 정말 낮이 밤이에요. 정말 이제 낮에도 발라도 되고 밤에도 발라도 됩니다. 돼요. 근데 낮에 발라줄 때는 꼭 선크림 꼭꼭 발라주세요. 이유 확실합니다. 선크림을 발라주면 선크림 아래에 도포되어 있던 그 비타민 앰플이던지 뭐 제품들이 있잖아요. 얘가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낮 시간 동안에 한다고 하네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 뭐센 강력한 순수 비타민 이런 거를 이제 발라라 이게 아니라, 시간 동안에는 비타민 유도체 제품을 발라주시고 그 위에다 꼭 선크림을 발라서 피부 타는 것도 보호해주고 이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좀 억제해줄 수 있는 그런 케어를 해주시고요. 자, 왜 밤에도 강하냐? 미백 효과, 뭐더 촉촉함 확실히 느끼고 싶잖아요. 밤에. 자, 비타민 유도체도 좋아요. 좋은데 레티놀. 밤에는 레티놀 발라주세요. 그러면 더 빠르게 환하고 맑고 밝은 피부, 뭐한 2, 3일 안에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저도 뭐 그랬으니까요. 아침 케어도 안심하고 하고 저녁 케어도 안심하고 하고. 이야말로 낮이 밤이. 비타민 이 녀석 낮이 밤이로구나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단계로 이
기초를 사용을 하게 되냐면 우선 아침 케어에는 똑같이 세안을 하고 나서 토너를 화장솜에 묻힌 다음에 얼굴 전체에 좀 도포를 해줬어요. 닦으면서도 얼굴 자체에 수분감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토너를 먼저 사용을 해준 이유가 비타민 성분을 잘 흡수해주기 위한 기초 단계였는데 그 후에 첫 번째 비타민 유도체 앰플을 그 얼굴 전체에 한번 발라주었습니다. 다시 보니까 되게 못생겼네요. 제품을 하나 더 다른 종류로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 발랐던 거는 좀 제형이 소프트하고 또 스킨보다는 조금 더 농도가 있는 거였고 이 제품은 좀 더 쫀쫀하게 피부에 흡수되는 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두 개로 사용했습니다. 앞전에 벌써 앰플을 두 개를 사용을 해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크림을 좀 적당량, 거의 소량을 도포해 주었습니다. 화장 전 그리고 기초 케어의 진짜 마무리는 아침에는 꼭 선크림을 발라줘야 합니다.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그 선크림은 위에서 이제 타는 거, 피부 타는 것도 좀 방지를 해주지만 확실히 기미나 뭐 멜라닌 색소를 좀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아침에 보여드렸던 토너 후에 이제 똑같이 비타민 앰플을 올려주었습니다. 좀 다만 다른 거는 밤은 좀 선택이었는데 저는 기기를 좀 사용하고 싶어서 이제 디바이스로 이제 열심히 한 3일 정도 케어를 해줬고요. 근데 이거는 선택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제 쫀쫀한 타입의 앰플도 한번 싹 발라줬고요. 이래야 좀 저한테 있어서 만족스러웠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레티놀 크림을 발라줬는데 아 이게 레티놀 성분이 좀 보호되어야 되는 소재로 이 케이스를 만들다 보니 이거 연고 타입처럼 만들어졌고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살짝 불편하긴 했지만 발림성도 너무 마음에 들고 촉촉해가지고 그 다음날 화장할 때도 만족도가 엄청 컸습니다. 이 크림 후에 저는 세럼을 발라줬는데 이 세럼이 정말 냄새가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효능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 그냥 매일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마지막 단계로 호호바 오일을 이제 손바닥에 좀 떨궈서 손바닥에 열을 내고 그걸 얼굴에다가 이제 갖다 대면 이게 얼굴 전체를 감싸면서 저녁 케어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선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했던 스킨케어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안 후에 사용했던 첫 번째 앰플 바로 이츠스킨의 VC 제품입니다. 노란색 제품이에요. 짠! 그래서 이만큼 좀 약간 퍽퍽 써가지고 이만큼 다 써버렸는데 자, 이 제품에는요 이제 비타민 C가 그것도 유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점도는 좀 더 스킨에 가까운 묽은 제형이라서 첫 단계로 바르기 그리고 부담 없이 많이 AGR이랑 함께 쓰기가 너무 괜찮았던 제품입니다. 근데 대신에 저 같은 피부 타입은 단점, 굳이 단점으로 뽑는다면 이것만 쓰기엔 좀 가벼워요. 그래서 사용했던 제품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달의 비타씨 케어 세럼을 발라줬습니다. 얘도 비타민 유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이 두 개 제품을 1단계, 2단계 식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했던 제품이 순수 비타민 제품을 사용했어요. 바로 요즘에 핫한 코스알엑스의 더비타민 C23 세럼, 23이라고 말하나? 네, 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이 비타민 유도체와 비타민 유도체 앞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제품, 비타민 유도체 제품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여드렸던 코스알엑스의 제품은 순수 비타민이에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자, 차이. 궁금하시죠? 제가 성분을 엄청 따져서 뭐 스킨케어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제품들의 차이가 있어요.
비타민 유도체 제품은요, 조금 순해요. 그리고 데일리 케어 하기가 좋아요. 부담 없이 정말 매일매일 나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나의 피부 상태를 보겠어 한다면 비타민C 유도체, 그리고 20대 초반에서 이제 30대 초반에 좀 피부가 얇고 뭐 그러신 분들은 이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30대 이후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을 데일리로 바르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순수 비타민을 사용해줬습니다. 이 제품이에요. 대신 효능 효과 그리고 확실히 미백 성분은 딱 보이는데 냄새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그 아이허브에서 당근 무료를 당근 오일이었는데 그걸 썼을 때 그 후기들이 너무 웃겼거든요. 당근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나한테 있어서 내 얼굴에서 모든 당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당근밭이 내 얼굴에 있다 라는 평을 봤는데 정말 이 비타민, 저는 그래도 그걸 발랐어요. 왜? 결이 좋아졌으니까, 피부결이. 근데 이 제품은 네, 비슷해요. 냄새는 너무 조금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바른 그 순간만 참는다면 금방 또 괜찮아져요. 금방 향이 사라져요. 그래서 괜찮은 효능 효과를 보면 확실하게 네,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자, 밤에 제가 조금 레티놀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레티놀 그래서 이 제품을 썼어요. 레티놀 0.1 크림 0.1g 들어있대요. 그리고 이 코스알엑스를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 근데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류 제품에는 그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제품, C 말고 E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같이 써줘야 이제 성분이 서로 호환, 좋은 작용을 해서 정말 이제 피부에도 좀 더 좋은 이제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됐는데 이 코스알엑스의 두 가지 제품 모두에는 비타민 E가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싶고 내 수분감, 이제 촉촉감까지 좀 같이 가져가신다 한다면 저는 이 크림류도 한 개 더 레티놀 성분으로다가 추천을 드릴게요. 피부결, 잡, 티, 수분 이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한번 소개를 해보았고요. 비타민 제품을 사용해서 환하면서도 좀 만족감을 갖는 그런 환절기 케어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제품들 궁금해요,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 있으시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